요즘 장 보러 마트 가서 혹은 밥 먹으러 식당 가서 지갑 열기 너무 부담스럽다 체감하시는 분들 많으실 텐데요. 앞으로는 근심이 더 깊어질 가능성이 커 보입니다. 물가 상황 짚어보겠습니다. 안지혜 기자. 네, 안지혜입니다. 네, 물가가 다시 들썩인다고요. 네, 최근 외식과 가공식품 등 먹거리 가격이 잇따라 오르고 있습니다.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달 외식 물가 지수는 115.45로 1년 전과 비교해 7.5% 올랐습니다. 외식 물가 상승률은 지난해 9월 9.0%까지 치솟아서 30년 2개월 만에 최고치를 찍었는데요. 지난달까지 5개월 연속 상승폭이 줄긴 했지만 오름세 자체는 계속되면서 지난달 서울 지역 냉면 한 그릇의 평균 가격은 1,692원, 비빔밥은 1,155원까지 올랐습니다. 가공식품 물가 상승률은 더 가파릅니다. 지난달 가공식품 물가 상승률은 10.4%로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13년 10개월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네, 그런데 최근에는 물가 상승이 조금 정점을 찍고 꺾일 거다, 둔화될 거다 이런 기대감이 커지는 상황 아니었습니까? 네, 그랬었죠. 지난달 전체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지난해 4월 이후 10개월 만에 4%대로 내려오면서인데요. 하지만 올 들어 빵과 과자, 아이스크림, 생수 등 가공식품에 이어서 햄버거와 치킨까지 줄줄이 가격표를 새로 붙이면서 이런 기대감에 상당히 찬물을 끼얹고 있습니다. 교촌각 치킨이 다음 달부터 가격을 최대 3,000원 올리기로 했고 하이트진로는 이미 지난달 수입주류 출고가를 평균 16% 올렸습니다. 정부가 최대한 인상자재를 요청하고 있습니다만 기업들도 원자재 가격도 인건비 상승 등 부담에 어쩔 수 없다는 입장이라서 추가적인 가격 인상 가능성도 열려있는 상황입니다. SBS 비즈 안지혜입니다.